작은 선물을 미안해 말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눈을 떠요 눈을 떠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저 밝은 세상을 저희 효년 심청은요, 저희 다섯 명의 심청이들이 누님원 심홍사 아버지를 위해서 각자의 직업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뜨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효성심이 담긴 내용이고요. 저희 첫 번째 타이틀곡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심청가 중 부녀상봉 대목과 케이팝을 조화롭게 연결해서 만든 신세대 퓨전 케이팝 곡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열이 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사다 드렸더니 다음날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저는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무대는 이제 7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년간의 많은 무대 경험에서 나오는 토대로 나오는 자신감이 있지 않나.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그 연습량이 좀 자신감이 생길 만한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른 팀과 차별화된 점이 이제 제가 판소리를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그런 퓨전 케이팝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점이 저희 팀만의 특색이지 않나 싶고 이제 저희의 나라 국악을 널리 알리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얼씨구나 절씨구 치유하자 좋네.